저희 첫인상 토크예요. 첫인상 토크. 오빠네 첫인상 어땠어? 너? 뭐? 맞아 보이네 약간. 내가 너 딱 2년 본다. 근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죠. 그리고 더 잘 될 것 같아요. 결국 좋은 얘기였네. 우뚝 솟아오르게 야망이 있더라고요. 그래? 예. 네. 제가 그리고 하이 언니에 대한 그게 있었거든요. 질투심? 아니 아니 완전 마음속에 연예인. 왜 나? 그 왜냐면 제가 본 여자 연예인 중에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요. 그만해 진짜. 그때 저번에 나한테 근데 곧 잡는다고 하지 않았어? 야, 아름다운 얘기 말고 그 좀 어두운 얘기 그래 아름다운 근데 보니까 그 양옆에 살짝 그 이간질하는 제 진심을 자꾸 아름다운 얘기 잘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신라면 내가 먹을래? 맛있게 드시네 지민아 한잔 네 자, 짠할까요? 오 짠 아, 가자! 가자! 여러분 종이 나눠드릴 테니까 진심을 담아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써 아니면은 좀 약간 아름답게 써줘. 진심은 아름답지 않아? 이게 제일 어렵다. 여러분 감정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뭐 노래라도 뽑아드릴까요? 노래 봐봐. 되게 연말 느낌 난다. 어. Since we've no place to go, let it snow, let it snow, let it snow. 근데 노래를 부르니까 확실히 그 느낌 올라와. 다음 곡은요. 보고 싶다 할게요. 좋아. 보고 싶다. 보고 싶다.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지금 아기. 박정현이. 보고 싶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닭가루 기한. 성국 죽여. 성국 뭐야? 이름 내 곁에 손 글자. 정답. 고소. 정답. 같이. 정답 올리. 라라라. 노래 자꾸 자꾸 찾아. 아, 나 이게 좋아. 그대와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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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 마이 온 로 어떻게 다 쓰셨을까요? 네. 일단 제 왼쪽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. 진심을 담아서 썼습니다. 네. 아니 살짝 봤는데 꽤 길거든요. 아아 투 민영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는 상상을 해왔는데 오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구나 참 너는 단아함 속에 세련됨이 있는 강한 아이라고 생각해 와우. 지금까지 보여준 재능보다 보여줄 재능이 더 많은 민영아 너가 가진 야망을 끝없이 펼쳐보길 바란다 너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아마도 살다가 한 번쯤은 큰 사고를 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환영하고 앞으로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. 아 뭐야? 아유 아름답네. 아 진짜. 노이야 앨범 준비는 잘 했니? 네가 예능인으로 비춰지는 게 싫어서 일을 빡빡 깔고 1년 동안 앨범 만들었다고 들었다. 앨범 잘 되길 바랄게. 네가 말아먹으면은 다시 우리 좁은 사무실로 이사 갈 수 있어. 응원한다. 기합해서.
민영이에게 민혁아 한솥밥을 먹게 되었구나. 한솥밥. 한솥밥 오랜만이다. 넌 일단 끼가 많아. 배려심도 있어. 넌 잘할 거야. 믿어 의심치 않아. 야 이거 무슨 고백이야 고백. 좋은 남자 만나. 좋은 남자 만나. 갑자기. 야, 아, 자 누구 그 다음? 제가 먼저 할게요. 네. 집중 집중. 민영이에게 안녕. 너의 요리조리에 나가서 귀엽고 깜찍한 너를 알게 돼서 좋았어. 오늘 초대해줘서 고마워. 넌 참고로 술 한잔하고 노래할 때 제일 예쁘구나. 아 그리고 꼭 날 이기길 바랄게. 멋지다 멋지다. 아야 멋지다. AUMG 들어온 거 너무 환영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 모습 잃지 말고 AUMG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다. 잘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잘 할 거라고 믿고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연락하고 같이 재밌는 거 많이 해보자. 우리 둘 다 에이폴타운 프린세스로서 공주답게 AUMG를 장악하자. 아 이게 뭐라고 감정이입이 된다. 그지? 진짜 길게 썼어. 저 길게 썼거든요? 아 나 제기되네 이거. 민영이에게 작년에 같이 작업하면서 친구가 된 민영아 일단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 축하하고 같이 회사 생활한다는 게 기분이 좋다. 나는 AOMG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덕에 점점 더 행복해져 왔어. 그래서 너도 분명 그럴 거라 생각해. 여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네 모습을 알기에 점점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너가 참 멋있다. 여지껏 나랑 친구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. 그리고 환영해. 늘 응원할게 민영아. 소감? 소감 한마디 해야겠는데. 일단 제 소감은요 지금 단순하게 지금 AOMG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선물을 지금 아 운다 받는 그런 순간이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. 괜찮아 편하게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짠 할게요. Let's go. 아 가즈아로 갈게요. 하나 둘 셋. 아 가즈아. 나 지금 우는 줄 알았어. 울 뻔했어. 진짜. 마음 아파가지고.